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팥을 삶아서 송편, 통팥 송편 만들어 보겠습니다. 종이컵 두 컵의 팥을요, 삶고 있습니다. 한 15분 정도 끓였는데요. 이 물을 버리고 새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 물을 버렸습니다. 팥을 드시고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속이 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하시면,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만든 팥을 먹으면 속이 아프진 않더라고요.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점점 이게 부담이 되기 시작해서요. 찬물은 한 10분에서 15분 삶아서 버리고 만들면 훨씬 속이 편안해집니다. 끓으면은 불을 약하게 해서 한 40분 끓이시면 됩니다. 만약에요, 불렸다가 끓이고 싶으시면 한번 팔팔 끓고 불을 꺼놓으시면 이제 뜨거운 물에서 빨리 붓습니다. 자, 지금 거의 한 30분 넘어서 한 40분 가까이 되는데요. 이게 중간에 삶으시다가 물이 부족하면 좀 더 넣으셔야 됩니다. 타지 않도록만 하시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이거를 완전히 부서지게 하지 마시고요. 통팥 송편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통째로 사용하기 때문에요. 이렇게 드셔보시고 푹 무르게 잘 익었으면, 지금 물이 약간 아직 짜자짜자 남아있을 때요. 자, 소금을 저는 이 정도 깎아서 한 반 스푼? 달달하게 해야 되니까 설탕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. 근데 저는 오늘 이제 유수가를 넣고요. 일단 팥은 많이 달지 않게 하고 요거 유수가를 이렇게 좀 넣습니다. 그리고는 여기다 설탕을 넣으셔도 돼요. 요 팥을 조금 더 달게 만드시면 돼요. 송편 속은 좀 달달해야 맛있거든요. 이게 완두백입니다. 완두백이라고 통 완두백이거든요. 조금만, 제가 한 200g 정도 넣었습니다. 이렇게 섞어 놓습니다.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팥이 좀 달지 않더라도 가끔 이 완두콩 한 개씩 씹히면은 그 송편의 단맛을 이게 완두콩이 다 내주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완두콩을 팥에 한 4분의 1 정도 섞었습니다. 물을 거의 다 졸이면 됩니다. 송편 속에 완두가 들어가면 맛도 있고요. 또 예쁘기도 해요. 그런데 완두배기가 없으시면 그냥 팥으로만 다 하시면 됩니다. 그 대신에 이제 팥을 조금 달게 해주시면 돼요. 송편 속이 완성되었습니다. 건식 맵쌀가루 100%를 가지고 하셔야 되거든요. 1kg 가지고 갈게요. 500ml 물에다가요, 소금을 넣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한 스푼. 자, 이렇게 섞어서요. 이 물이 많아 보이지만, 다 들어갑니다. 근데 자, 이렇게 송편 같은 거 만드실 때는요,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물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 넣고 반죽을 하셔도 돼요. 저 예전에 한번 해봤더니 이 건식 쌀가루로 송편을 만들었더니 습식 쌀가루 송편보다 시간이 지나니까 좀 빨리 딱딱해지는 게 있어서 아마 쌀가루가 덜 불려져서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건식 쌀가루를 조금 물을 줘서 좀 불리는 과정을 준 다음에 다시 반죽을 해서 떡을 하면 조금은 낫더라고요. 자, 이 물을 거의 이렇게 다 넣어줍니다. 다 넣어주면서 이렇게 섞어주거든요. 근데 거의 다 들어갑니다. 방앗간에서 쌀가루를 빻아서 오실 때는 이런 과정 안 하셔도 돼요.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. 이 건식 쌀가루는 주문하시기가 참 좋습니다. 가만히 앉아서 주문하면 되거든요. 근데 습식 쌀가루로 빻아서 하시려면 쌀을 불려서 방앗간에 빻으러 가야 되잖아요.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건식은 그런 번거로움이 없는 대신에요, 요 정도 수고로움은 좀 하시면 좀 더 나은 떡이 나옵니다. 이거를 이렇게 주물러 주겠습니다. 5분 이상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. 잘 섞었습니다. 보통 요 멸치 육수 걸러내는 채 있죠. 너무 고운 거 말고 조금 중간 채, 좀 굵은 거요. 여기다가 이걸 넣고요. 이렇게 한번 해주면은 이 뭉쳐있던 게 풀어지면서 이제 더 하면 금방 다 살살 금방 잘 내려옵니다. 쉬워요. 이게 체가 크면은 더 싱크대에서 이런 거 하시면 팔도 편하고요. 딱 이렇게 어지러도 씻기 좋고 편합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 이제 한번 다 내려주면은요. 자, 이거를 이제 뚜껑을 덮어서 보관할 수도 있지만 양이 많으니까 비닐에다가 넣겠습니다. 이렇게 비닐에다가요, 덜어 싸서 냉장고에다가 몇 시간? 아니면 전날 미리 만들어 넣어줘도 돼요. 이렇게 넣어두면 이게 부드러운 습식 쌀가루가 됩니다. 그렇게 해서 떡을, 송편 같은 거 만드시면 더 좋더라고요. 냉장고에 한 3시간 정도 넣어놨던 쌀가루미 촉촉해졌습니다.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드시면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.
송편을요 하실 때는 설탕을 조금 넣는 거를 좋습니다. 설탕을요 이선 한 4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이렇게 4스푼 넣어서 달진 않습니다. 달아가고 넣은 게 아니고요. 떡을 조금 더 촉촉하게 나중에 만들어 놓으면 떡이 빨리 갈라지지 않고 좀 촉촉하게 유지되는데 이게 참 좋습니다. 자, 물을 끓여서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. 끓인 물로 익방죽 하는데요. 이렇게 끓인 물로 하는 이유는 떡이 반죽 되기가 조금 더 좋아라고 하는 거고요. 또 찹쌀가루는 너무 끓는 물로 하시면 나중에 반죽하기 힘들어집니다. 찹쌀은 찐득찐득해지거든요. 종이컵에 물 한 컵을 이렇게 넣어가면서 이렇게 반죽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송편 반죽하는 겁니다. 지금 종이컵에 한 컵 180ml 물을 넣었거든요. 자, 따뜻한 물을 한 컵 더 준비하겠습니다. 건식 쌀가루 반죽은 너무 되직하게 하는 것보다는 만지기 좋게 약간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자, 물을 반 종이컵 더 넣겠습니다. 습식 쌀가루 만들고 난 다음에요. 물은 종이컵 2컵 반 정도 넣었습니다. 이렇게 만들기 딱 좋게 약간 그 부드럽게 반죽하시는 게 좋아요. 이, 다 됐습니다. 이제 반죽 다 됐습니다. 아까 사용했던 비닐봉지에다가 다시 넣을게요. 이거는 다 됐습니다. 이제 바로 떡 만들면 됩니다. 비닐 덮어놓고 쓰실 만큼만 꺼내서 만드시면 됩니다. 송편을 좀 큼직하고 먹음직스럽게 하기 때문에 보통 송편의 한 두 배 사이즈로 합니다. 탁구공만하게 잘라놨습니다. 자, 이렇게 정도. 자,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돌려가면서 요거를 꼼꼼하게 잘 하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동글게 통팥과 적당히 잘 넣으셔야 돼요. 너무 많이 넣어갖고 또 터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자, 이렇게 해서 콕콕 눌러주고요. 한번 이렇게 꼭 눌러주면 바람이 톡 빠집니다.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몇 번만 이렇게 하면 좀 다져주고요. 꼭꼭 다져준 다음에 저희는 손가락을 송편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잡고요. 이렇게 꼭 눌러 놓습니다. 이러면은 손가락이 찍힌 큼직한 통팥 송편입니다. 다 쓰면 또 꺼내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마르기 전에 꺼내서 쓰면 됩니다. 만들다가요 이제 질리면은 떡이 점점 커져요. 나중에는 쌀가루로 떡 만들 때는 여기가 그렇게 많이 묻진 않는데요. 그러면 이건 가끔 중간에 손 한번 씻고 닦아서 다시 하시면 또 다시 또 깨끗하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은요, 이거를 혹시 이제 오늘 다 못 드시거나, 뭐 바빠서 다 못 찌거나 할 경우에는, 다음에 저 드실 경우에는 이렇게 생으로 담아서 덮어서 냉동시켜서 드시기 전에 저 드시면 아주 금방 한 떡처럼 맛있게 됩니다. 면보는 물에다 이렇게 적셔야 됩니다. 적셔서 면보 깔고 하실 때는 이렇게 넣고요. 또 떡을 넣고 또 떡이 많을 때는 면보를 겹쳐서 또 다시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면보 사용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뭘 하나 솔잎입니다. 솔잎인데 냉동실에서 얼렸던 겁니다.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솔잎이 좀 구하기 어렵잖아요. 작년 가을에 그 송이버섯 있죠. 송이버섯 속에 포장이 되어 있던 솔잎을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냉동시켰었거든요. 솔잎 냉동한 거를요. 이게 솔잎 있을 때는 떡 보자기가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이걸 깔아서 바로 여기다 떡을 찌면 되거든요.
이렇게 떡을 이렇게 한 단, 이렇게 한 켠만 찔 때는 20분이면 충분히 쪄집니다. 강불에서. 이런 식으로 올려서 더 찔 수 있습니다. 솔잎을 위에 올려서요. 자, 솔잎을 이렇게 겹쳐 올려서 다시 떡을 더 올릴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 이렇게 올려서 2단으로 겹쳐서 하면은 한 30분에서 한 35분 정도 이렇게 쪄주면 됩니다. 잠깐 꺼놨었거든요. 이렇게 불을 켜면 다시 금방 끓어오르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넣고요. 자, 이제 이렇게 한 30분에서 한 35분이면 충분히 쪄진 것 같아서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. 이게 충분히 쪄졌으면 뜸들이는 거 없이 바로 다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물을 미리 좀 받아 넣고요. 물속으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. 살살 이제 떡이 부서질 수 있으니까 살살 하셔야 되고요. 떡이 식으면은 이렇게 솔잎에서 하나씩 이렇게 빼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하나씩. 이거 잘 떨어집니다. 이렇게. 금방 물이 들어가니까 금방 잘 떨어지고요. 지금 솔잎 냄새가 너무 좋아요. 자, 이러면 떡도 식히고 솔잎이 또 더 있으면 새로운 솔잎 쓰셔도 되고요. 아니면 또 쓸 솔잎 없으면 이거 한 번 더 깔아서 떡을 또 씻으면 돼요. 이렇게 이제 넣잖아요. 그리고는 여기다가 참기름을 조금만 넣으면 돼요. 이제 양에 따라서 이렇게 참기름 조금만 넣고, 이게 물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살 발라놓고 이렇게 참기름 바른 다음에요. 바구니나 뭐 쟁반 같은 데 담아서 이렇게 이제 쫀득하게 식혀 드시면 송편이 다 됐습니다. 맵살은 식어야지 쫄깃쫄깃해집니다. 이렇게 맛있는 손송편이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쫀득쫀득해요. 이게 팥은 달지 않는데요. 완두배기가 달거든요. 그래서 완두배기가 한 번씩 씹히면 진짜 맛있습니다. 이렇게 달지 않는 팥과 달달한 완두백기를 이렇게 섞어서 넣으면 적당하게 달고 맛있습니다.